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12월은 모든 만민이 기뻐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이 백성을 이끌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시대의 사건을 통해 교회들을 깨우시고 성도들을 깨우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도 각자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떨어진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살았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앙망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땅에서 썩어질 소망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집중하시고 올 한 해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 주실 소망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험하고 험한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소망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구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천재 지변으로 인한 가뭄, 홍수, 지진, 태풍, 그리고 질병, 기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두렵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불안해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성탄으로 오신 오직 우리 주만인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되시오니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는 우리나라를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점차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통령으로 삼으사 복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넘어 중국 중동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열방 영혼들이 머리 숙여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코로나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거듭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준비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 판에 새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